자, 유리 대장님, 언뜻 표만 봐도 왜 DB 손해보험 투집이 하는지 알수 있네요. 네, DB 손해보험요. 일단 보험료가 저렴하고 타사보다 매우 싸요. 두 번째, 보장 범위가 넓어야 돼요. 생부 약관을 써서 보장 범위가 넓어요. 보장 한도가 높아야 돼요. 3종 기준으로 200만 원, 5종 기준으로 1000만 원인데 보험료가 타사 대비 15분의 1 정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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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하기 때문에 D사의 투집이 보험은 짱이에요. 네,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신문기사 보고 수수비가 어떻게 하면 안 좋아지는지 말씀드리고 원가 공개 간단히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귀르륵, 뿅! 네, 물 한잔 마시고요. 자, 여기 보면, 토이님께서 치아보험 가입 못한 게 손해, 임플란트 500 넘게 꼭 드세요. 네. 저 보호망이 중복해서 500, 꼭 가입하라고 설명 많이 들었습니다. 자, DB육수예요. 반값. 1호종 수술비가 매회 지금, 이게 지금 매회 지급이 DB만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올해 말까지, 이번 달 말까지 30일까지 판매가 될지, 아니면 19일날 판매가 종료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다음 주가 되면 저 보호망이 바로 속속 정보가 나오는 즉시 설명을 드릴게요. 내년에도 이어가기 쉽지 않을 듯. 맞아요. 어쩐지 너무 저렴하고 보장이 좋더라니. 당연하죠. 이게 18일까지, 이율까지만 판매가 되고요. 이율이 20, 30까지. 그렇죠. 이율까지, 오후 11시까지 저와 저희 팀장님들 다 야근입니다. 아, 물론 제가 뭐 갑은 아니니까 뭐 팀장님들이 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저 보호망이 일을 하니까 우리 팀장님들도 일을 하셔야 되겠죠. 네. 자, 매회 지급, 질병 수술비, 타사는 면책하는 수술도 혼자서 보장. 당연하죠. 1호종 수술비, 5종 기준 많게는 16배까지 저렴하다는 거죠. 예, 손해율이. 아쉽게도 이 좋은 보장과 가격은 오래 넘기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 보험료가 너무 저렴해요. 그래서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이에요. 1호종 합산하면 15,000원밖에 안 돼요. 자, 메리츠 보세요. 58,000원. KB 보세요. 42,000원. 현대 보세요. 31,000원. 가장 저렴한 현대랑 거의 2배 차이에요. 그래도 2배 차이. 네. KB는 3배 차이. 그 다음에 뭐 메리츠는 3.5배 차이. 5종 기준으로 비교해두요. 일단 여기 보시면 50세 남성 기준으로 5종 1,700원. 메리츠는 산출 불가예요. 엄청 차이 나니까. KB랑은 거의 보험료가 몇배 차이인가요? 10배 넘고요. 15배 정도 차이 나네요. 그리고 현대해상이랑은 딱 10배네요. 1700원이니까 10배, 17,000원 정도. 결론은 초저가 질병수술비, 1호종 수술비가 보험료가 대폭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네. 자, 보장 너무 크게 넓게 됐다. 그래서 보장이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보장 방식은 매회 보장이 되는데 타사는 연간 1회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치액, 요식음 제한결계는 DB는 되지만 나머지 다 면책이다. 여자분들은 임신하고 또 가입해도 바로 제한결계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찔끔찔끔 나오면 요실금. 치액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많이 많이 하니까. 결론은 매회 지급, 질병수술비는 더 이상 굿바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질병, 종수술비가 될 수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 질병과 1호 종수술비, 수술비는 왜 필요한지. 점차 수수료는 올라가고 입원수는 내려가기 때문에 실손에서는 한도가 25만원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병원비가 100만원 들면 나머지 85만원은 본인 부담금. 그래서 수수료 보험 하나 알짜배기 있으면 굳이 입원 안 해도 수술 시에 일단은 병원비의 대처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의료 기술이 좋아진 만큼 수술도 많아지고 회복이 빨라진다는 점. 수술이라 행위가 부담스럽지 않고 당연한 치료 과정임. 시사점은 기술이 좋아진 만큼 기계가 비싸요. 그래서 비용이 대폭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저 보호망이 그전에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원가 공개해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KB와 현대와 DB예요. 일단 1종 기준으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회사가 어디죠? DB죠. 원가. 2종 같은 경우도 DB가 가장 저렴해요. 3종은 가장 저렴해요. 1, 2, 3종이 가장 저렴하죠? 네. 3승 0패예요. 4종은 500만 원 기준으로 5,200원. 4종이 좀 비싸요. D사가. 1, 2, 3, 4종, 5종 저렴하다고 하면 정말 막강 플레이죠. 4종은 포기했다.
타사 대비 거의 3배 이상 비싸다. 1, 2, 3종은 저렴하고 4종은 비싸다. 그러면 3승 1패. 5종 같은 경우 1,000만 원 구성하는데 DB는 얼마예요? 1,400원. 하지만 현대해상은 16,000원. KB는 21,000원. 보험료가 10배 이상 보험료가 비싸다. 타사는. 그래서 4승 1패란 거죠. 1패는 4종 기준으로 보험료가 비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비교하면 D사는 14,000원, 현대는 2배 이상 비싼 28,000원, KB는 3배 이상 비싼 34,000원, 메리츠는 5만원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적게 보면 DB, 네, DB 봐보세요. 1조 54%, 2종 얼마예요? 21%, 3종 14%, 4종 7.3%, 5종이 1.0%예요. 자, 이거 숫자를 보면 좋겠지만 여기 보시면 네, 현대상 봐볼까요? 현대상 위에 DB랑 비교해보면 1종 20만원 똑같아요. 52% 사고율. 사고율은 DB가 좀 높네요. 2종은 25% DB가 더 적고요. 현대상이 더 비싸요. 손해율이 높아요. 손해율이 많으면 그만큼 보험료도 나중에 많이 받겠죠. 3종은 12% DB가 좀 더 손해율이 높아요. 4종은 1.4% 예, DB보다 더 저렴하다. 5종은 7.8%예요. 5종은 DB가 1.0%이기 때문에 7배 정도 비싸다. 그래서 5종 때문에 보험료가 현대해상보다 확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KB. KB는 1종이 56%, DB는 54%, DB 승, 2종 20%, 21%, KB 승, 3종 200만원이 12%, 14% DB가, KB가 승, KB가 2승 1패예요. 2종이나 3종은 저렴하고 1종이 비싸다. 4종은 1.6%, DB가 7.3%, 3승 1패, KB가 승이다. 하지만 5종이 KB가 얼마예요? 9.0% 손해율이, 사고율이. 근데 DB는 1.0%다. 결론적으로는 1, 2, 4종이 저렴하지만 지금 3승 2패다. 3승 2패. 근데 이 5종이 9%대 사고율. 하지만 DB는 1%대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어마무시하더라. 네, 어마무시하더라. 그래서 KB 뭐 H해상도 나름 보험료 대비 좋지만 일단은 D사가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도 워낙 좋기 때문에 원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